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앞에 실무 앞에 부분은 거의 출제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고 앞에 법령에서 배운 부분입니다. 전부 다 나와요. 이제 356 중개업 경영도 이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10년 동안 나온 적 없고요. 바로 36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364페이지부터 그 앞에 부분은 경영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냐 이런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 생각에 따라 다르니까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이제 364페이지부터 메뉴에 보니까 두세 문제 출제된다고 돼 있죠. 364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확인설명은 언제 해야 됩니까? 확인설명은 미리 설명해야 되죠. 이것도 앞에 법령에서 다 했던 겁니다. 계약 성립되기 전에 설명은 해야 되고요. 설명서 작성은 계약 성립되고 나서 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 설명서 작성하려면 먼저 확인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확인 설명은 365페이지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개 중에서 뭘 해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세 가지 방법을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 교과서는 그 372에는 또 현장 조사가 있어요. 가장 1차적으로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의뢰인한테 물어본 내용이 공부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또 한 번 현장 답사를 하고 세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실무에는 뭐뭐만 하면 충분하다, 족하다, 이거는 대체로 X입니다.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부는 그 맨 밑에 표에 보니까 이게 다 이제 다른 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등기법에서 배우죠.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그래서 시험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확인하려면 갑구 봐야 되는가 을구 봐야 되는가 시험에 나왔어요. 답은 해당구 상란을 봐야 됩니다. 갑구 을구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감류를 하면 갑구, 제한물권에 대한 감류는 을구를 봐야 된다. 이런 게 실무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전세권 감류는 을구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토지대장이 있고요. 토지대장은 면적, 지목 이런 건 토지대장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6페이지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이니까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입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는 지번이 나와 있고요. 지번, 그 다음에 도각선, 그 다음에 경계 이런 것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 천, 원, 차장 이렇게 지목,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고요.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고 면적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건축물의 표시사항을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용객 확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서죠. 확인원을 제출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민원이 확인원을 제출하면 그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서를 제출해 발급해 주죠. 그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 지적공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기사항증명서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자, 369페이지 토지용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용계획 확인서가 있는데 거기 370페이지 370페이지에 보면은 2번 맨 뒤에 밑줄 치십시오.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절도보호지구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같은 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 350개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10개 정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 확인할 수 있다. X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맨 밑에 공법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농지취득자입증명제,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했는데 주택거래신고제 지우세요.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법에서 폐지되고 없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 옛날에 주택거래신고 15일 이내 하던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주택법에서 이 폐지됐습니다. 이미 전 정권에서 폐지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시켰죠. 주택거래신고제는. 자, 그 다음에 현장조사. 시험에 그냥 어떤 정도로 출제됐냐면 현장조사.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X입니다. 뭐뭐만 하면 된다. 이게 대체로 X라고 했죠. 공부에 나타나는 것도 한 번 더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데 저도 이게 현업에 있을 때 매물,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매물 나오면 제가 실장으로 근무할 때 사장한테 가 매물 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짜증내더라고요. 뭐 또 어디 가서 나가서 무슨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려고 나가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다 똑같은데 왜 가보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사장님은 거기서 오래 해가지고 같은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이제 초보자로 처음 취직했으니까 궁금하고요. 또 똑같은 아파트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그 보고 싶더라고요. 그 보러 간다고 하면 손님들은 별로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내놨는데 적극적으로 와서 보겠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아파트는 남자가 오면 싫어해요. 근데 저는 좋아하더라고. 저는 별로 험악하게 안 생겼나 봐요. 그냥 제가 미리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 오세요 하고 거부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떤 경우는 아예 남자가 갑자기 가면 문도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그 374페이지 법정지상권. 이게 작년에 출제되긴 했습니다. 법정지상권. 근데 공중개사법에는 아마 올해 또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민법 305조,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온다면 민법 366조가 나올 확률이 높죠. 민법에서는. 366조에 보면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등 당시에 동일 소유이었는데 임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 생겨서 갑 건물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법은 이거 임의 경매 이외의 원인으로 강제 경매나 매매 등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우리 중개실무상은 철봉과 같은 단순한 구조물은 철봉 있잖아요. 철봉 같은 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고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지상권이라는 게 뭡니까? 지상권,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부르고 지상권에는 약정지상권이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이라는 말은 법령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있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약정지상권 설정 계약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죠. 약정지상권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얼마입니까? 경관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죠. 최단기가. 그 저보고 경관 건물 이거 지상권 설정 계약하자고 하면 앞으로 30년간 하자고 하면 저는 한국 경험 생명표에 하면 30년 살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죽을 확률이 90% 이상이라고요. 못합니다 저는. 그러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누가 30년 동안 땅을 사용하도록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약정지상권은. 근데 법정지상권이든 약정지상권이든 승인만 다를 뿐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최단기 존속기간 뭐 지료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성립에만 다르다고요. 약정지상권은 설정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고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물권면동 효력 생기는 게 민법 186조 법률행위하고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그 민법 186조 187조는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186조 법률행위가 우리가 지금 계약이 법률행위잖아요. 그 지금 계약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중개, 매매, 계약. 당연히 186조 법률행위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법률 규정은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상속. 이런 거 법률의 규정에서 상속되니까 지금 구하라법인가 지금 입법 청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10만 명 되면은 이제 그 바로 그 국회에서 아마 논의를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구하라법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그런 게 많았어요. 부모 자식은 불효 자식도 상속되고 애만 낳아놓고 버리고 가도 상속이 됩니다. 구하라 엄마는 뭐 어릴 때 이혼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해가 있어도 지금 상속분 50% 받아가 버렸잖아요. 법정 지분 50%. 그 오빠가 하고 친하고 오빠가 다 키우고 같이 크고 했나 보던데 오빠는 10원도 못 받아요. 법적으로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오빠한테 양도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 상속권을. 그래서 지금 오빠는 절반은 아버지 몫을 받는 거라고요. 자기 몫은 하나도 없어요. 상속 1순위가 직계 비속, 2순위가 직계 상속.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지금 그래서 최진실 전 남편이 이름 뭐예요? 조성민도 남양주에 지금 땅이 뭐 5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자기 조성민 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손자가 명도 소송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왜냐면 손자 그 지금 최진실 그 애들 둘이 있잖아요. 애 둘이가 상속인이라고. 왜냐면 비속이 1순위니까. 비속은 밑으로 가는 게 비속이죠. 자식, 손자, 증손자, 고손자가 비속. 존속은 위로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존속이에요. 그 직계 비속이 있으면 존속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직계 비속 1순위, 2순위가 직계 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에요. 그 1순위 있으면 2순위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우리 경매 배당도 마찬가지 1순위가 받아가고 남는 거 있으면 1순위 주는데 이건 남는 거 없어. 상속은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남는 거 없이 그냥 1순위가 끝이에요. 1순위 자체가 한 명도 없어야 2순위가 받는다고요. 물론 배우자는 1순위, 2순위하고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빨리 아기부터 가져야 되죠. 그럼 100% 다 상속받는다고요. 아기 없으면 부모하고 배우자하고 반반 나눈다고요. 물론 배우자가 1.5지 반보다는 조금 더 받습니다만 1.5가 되지만 그 아마 그 조승민 씨 그 아버지도 씁쓸할 것 같아. 손자한테 명도소송. 물론 손자가 한 건 아니고 그 손자의 법정 대리인 외할머니가 명도소송을 했긴 했겠지만 물론 뭐 외할머니가 직접 소장 작성 안 하고 변호사한테 그냥 맡기면 되지만 그 제 생각에는 그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는 그냥 계속 조승민 결혼하기 전부터 거기 거주했대요. 그 건물에. 그 20년이나 거주했는데도 그렇게 내쫓아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재산이 200억이 넘는다더라고. 최진실 씨 재산이, 상속받은 재산이. 연예인들은 200억 별로 많지도 않아요. 이병헌이는 그 옛날에 드라마 하나 나오고 100억 받았더라고요. 광고비까지 다 합하니까 100억인데. 연예인들은 하루아침에 양준일도 지금 뭐 알바하다가 지금 뭐 광고 지금 7개인가 8개, 와이프 말로는 7개인가 8개인가 한다더라고요. 몇 달 만에 지금 얼마나 돈 벌었는지도 몰라요. 양준일 누군지 모르면 치봐요. 뭐 리베카 이런 거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샴푸도 선전하더라고. 와이프가 샴푸 샀더라고. 5만 얼마 주고 그거 샴푸 저보고는 바르지도 못하고 그래. 샴푸 그거 씻지도 못하고 하고 양준일 그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있더라고. 자, 법정지상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시험에 이게 민법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민법에서 중개실무 자세하게 다 하려고 하면 제가 전과목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민법에 나오니까 생략하고 380페이지 분묘기지권은 이거는 중개실무에 민법보다 오히려 중개실무에 많이 출제됩니다. 이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이 민법 185조 민법에 보면 물권 법정주의 해가지고 민법에서는 물권은 딱 법률이나 간섭법에 의한지 아니냐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죠. 민법에 규정된 게 8개 물권이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밖에 없어요. 딱.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딱 2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2개밖에 없습니다. 통행권, 용수권 이런 거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 지금 뉴스에 간혹 많이 나와요. 계속 사람들 다니던 길인데 자기 땅이라고 그냥 철조망으로 막아버리는 경우. 그 막아야 됩니다. 막으니까 뭐 또 처벌받은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막아도 돼요. 원칙은. 민법상은. 다른 거 뭐 교통방해죄나 이런 거 다른 거 가지고 긁어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두 개밖에 없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이게 이제 중개실무상 골치 아파요. 오래된 묘들 있으면은 그 뭐 마음대로 이장할 수가 없죠. 자, 분묘기지권의 성립입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지역권에 유사한 물건이 아니고 맨 위에 양가로 1번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성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동그라미 1, 2, 3번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공년 평온하게 20년간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을 하게 됩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죠. 20년. 그 시효하고 제척기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척기간은 불변의 기간이고 시효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20년 되기 전에 소송, 명도 소송을 해버리면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다시 새로 시작되죠. 그게 차이점이라고요. 시효하고 제척기간의 차이점은. 그 다음에 38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이게 이제 중개실무상 중요하죠. 땅을 팔면서 묘를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야를 중개할 때는 반드시 산에 올라가서 묘가 몇 개 있는지 다 셀 수는 없잖아요. 밑에서 보면 묘 없는 것 같아도 산에 올라가면 다 묘 있어요. 어디든지 모든 산이 다. 근데 물론 명산에는 묘가 없더라고요. 명산에 명당 자리 없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한라산, 설악산, 덕유산, 백두산 이런 데 묘 없더라고요. 산 꼭대기까지 묘 가지고 가질 수도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엄청나게 무거워요. 열 명이 들어도 엄청나게 무겁다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무겁기는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까지 상념해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그 꼭대기는 명당 자리가 아니에요. 풍수지리적으로도. 그래서 계룡산 꼭대기 이런 데는 없어요, 묘. 그런데 말고 야산에 있잖아요, 묘. 다 있어요, 조그마한 산은. 야산이 개발이 가능한 땅, 가치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 산 꼭대기 있는 땅은 개발을 못하니까 땅값도 비싸지 않죠. 제가 사는 아파트도 바로 조그마한 한 10m는 아닌데 한 100m만 가면 묘 있어요. 100m도 아닌데 한 50m 정도. 그 대한민국에 있는 묘는 지금 거의 99.99% 다 불법입니다.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즉 분묘기지권이 아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묘는 100%, 100%는 좀 과장된 거고 99.99%는 거의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로부터 200m, 300m 떨어져야 되고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500m,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일단은. 그래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뭐 이낙연 전 총리 묘, 부모님 묘 불법이라고. 근데 제주도 원희룡 지사 묘도 불법이고 경상남도 지사 묘도 불법이고 옛날 역대 대통령 후보 묘 다 100%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도 제 부모님들 묘 다 불법이에요. 그 시골 사람은 다 알고 있더라고. 제가 모시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시골에 선산에다 모시려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불법인가 알고 있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500만 원 주고 청년에 500만 원 부녀에 300만 원 이렇게 주고 안 그러면 들어오지도 못하더라고요 동네로. 더 잘 알더라고 시골 사람 돈 뜯어내려고.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할 때 매매 중개할 때는 분묘가 몇 기가 있다 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특이하게 적어야 돼요. 이장한다고 특이하게 적었으면 이장해야 돼요. 그러면 뭐 이장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큼 가격을 깎아야 되겠죠. 땅 가치가 없잖아요. 그 건물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뭐 개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장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으니까 몇 개냐고 자기 손으로 말해가지고 적으라고 해야 돼. 뭐 일곱 개가 있다 그럼 일곱 개 추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적어놔야 된다고요. 특이하게 항상 아무 말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이장.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매매계약하면서는 이게 이장한 다 이장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 경매로 낙찰받으면 당연히 뭐 이장한다 이런 말 안 했겠죠. 그럼 낙찰받아도 그 묘 이장 못 시켜요. 오래된 묘들이 있으면 경매로 낙찰받으면 그 어떻게 되냐. 경매로 낙찰받으면 그 옛날 분묘 소유자들한테 지료 달라고 소송 제기해야 돼요. 지료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니까. 시효취득만 무상지료가 원칙이에요. 시효취득만. 시효취득만 무상지료가 원칙이라고요. 어제 저녁에 선을 넘는 녀석들인가 그건 안 봐요. 그 보니까 서오능, 서오능 나오더라고. 서오능, 동구능, 서오릉 그 조선시대 묘 지금 서울에 서오릉이라고 있는데요. 고향신데 거기 보니까 장희빈 묘도 나오더라고. 이천에 있다가 아 광주인가 경기도 광주인가 있다가 뭐 69년도에 옮겼다더라고요. 벌써 옮긴 지 50년 됐어요. 장희빈 묘도 숙종 옆에 그 여자들 많이 있더라고요. 3명 있고 장희빈까지가 4명이나 옆에 있더라고 묘가. 숙종은 인현왕후하고 같이 묻혀있더라고 두 개. 근데 설문조사하니까 남자들은 죽으면 지금 부인하고 묻힐까 묻힐래 물어보면 거의 다 묻힌다고. 부인들은 물어보면 절대 안 한다. 다시 태어나도 같이 살 거냐 물으면 안 한다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남자들은 많이 다른 여자들을 많이 봐서 별 여자 없다는 걸 알고 그냥 그대로 산다고. 여자분들은 경험이 없어서 혹시나 딴 남자 하면 더 좋을까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의입니다. 동의. 땅 주인 동의받고 분묘 설치하면 역시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저도 우리 시골에 그 선산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남들이 그냥 말 안 하고 새벽에 갔다 묘 설치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 산에다가. 그러면 20년만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경매로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분묘기지권 아마 흑염소 이렇게 집어보면 양평 경기도 양평에 흑염소 사건이 있었어요. 분묘기지권 경매를 낙찰받았는데 종중묘를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아가지고 분묘 이장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땅주인이니까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문중에서 이 땅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분묘이므로 이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다시 내용증명 보냈어요. 당신들 조상들이 염소발 아래 집팔피는 모습을 와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염소 한 마리씩 봉분 주위에 울타리 쳐가지고 놔놓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봉분이 다 망가지고 없어지면은 분묘기지권이 성립 안 되는 건 알고 있죠. 염소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봉분 다 없어질 거니까 그 전에 와서 있을 때 와서 구경하고 가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걸어야 합의가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합의를 안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결국 이장비용 한 500만원씩 분묘 일기 줘가지고 2억 5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수백억 벌었다. 이제 인터넷 치보면 나와요. 이게 분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치보면 나와요. 흑염소인지 염소인지 뭐 흑염소나 염소라고 치면 나오겠죠. 네이버 흑염소라고요? 네. 그냥 염소하면 안 나와요. 예. 우리나라에서 돈 최고 많이 번 사건입니다. 이게 원래 부동산 학개론에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한다고 돼 있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묘가 50개나 있으니까 개발 못하다고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가지고 옮겨가지고 이게 펜션인가 뭐 지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수백억 돈을 벌었다. 얼마인지는 그 이제 읽어보시면 사건이 있을 거예요. 양평에서. 자, 양갈 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동그라미 1번. 분묘기지권은 이게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에 한한다.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분묘기지. 분묘기지가 봉분의 기저 부분, 봉분 위로 불룩하게 올라온 그 밑바닥 부분을 분묘기지라고 합니다. 그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친다. 상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둔 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성. 시험에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미칩니까? 미칩니까? 예,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안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미칠 수도 있지만 너무 넓으면 안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지금은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러나 옛날에 설치된 분묘기지권은 꼭 30제곱미터까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넓게도 인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딱 면적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범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분묘기지권의 귀속은 제사 주재자인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종손.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다. 전속이면 전적으로 속하기 때문에 차남한테는 분묘기지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다. 자, 양가로 4번. 한계입니다. 한계. 동그라미 1번. 가묘, 평장, 암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묘는 뭡니까? 저도 시골에 가보니까 가짜묘 미리 명당자리 잡아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묘를 조금 적게 해놨더라고. 남편 묘보다 작게. 그래서 저는 저거 누구 면대에 물으니까 나 죽으면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묘, 가짜면 안 됩니다. 근데 유발, 시신 등이 매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발이 뭡니까? 유발만 묻혀 있어도 분묘기지권 인정돼. 유발이 죽은 사람 머리카락, 죽은 사람 발목까지 뭐냐고, 유발이. 뭐냐고, 야가 아니라 유발이, 죽은 사람 발이 유발이냐고, 죽은 사람 머리카락이 유발이냐고요. 머리카락, 트럭 발자예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트럭도 부모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머리카락 죽은 사람 머리카락 미쳐져 있어도 분묘기지권 인정돼요. 예를 들면 비행기 추락했거나 배 침몰했으면 뼈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머리카락 옛날에 집에 살아있을 때 머리카락 집 방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거 묻어놔도 인정된다고 분묘기지권이. 유발만 묻혀 있어도. 그런 시신이나 유발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는 가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평장. 평장은 뭡니까? 평평하게 봉분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평양되어 있는 묘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그 다음에 대전 현충원 국립묘지 가보면 그냥 평평하게 비석만 있잖아요. 평장. 그런 게 평장이에요. 평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 물론 그 대전 현충원 국립공원 이런 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립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되니까 그건 영구 무한히 존속돼요. 지금 현행법상은 분묘 설치 30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번 연장해서 60년밖에 안 되지만 국립묘지는 영구무한히 존속돼요.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건 중계대상물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분묘기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에. 그게 뭐냐면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이게 남편이 죽어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돼 있어. 20년 지나가지고. 그러면 새로 죽은 배우자를 쌍분 형태로 합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남편 뭐 묘가 분묘기지권 인정되니까 이게 새로 하나 갖다 매장하는 건 되지 않, 인정되지 않는다. 나무 땅에다가 예를 들면 그래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안 하면 불초 안 하면 한 5년만 지나면 시골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게 나고 해가지고 뭐 산인지 묘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 사성 맨 마지막에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사성까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면적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라는 말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게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은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죠. 소유권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전세 20년 살았다고 그 건물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존속기간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지금 현행법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제 3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게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 영향을 받아서 이게 죽은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묘 설치 못합니다. 중국에는. 중국의 북경, 이건 대도시에 묘 없습니다. 저 동북 삼성, 길린성 이런 데는 가면 있긴 있더라고. 완전 산골짜기. 소수민족 사는 데 이런 데는 있어도 대도시에는 묘 설치 못하게 돼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묘 어디 있어요? 주로 묘가 자기 집 마당에 있죠. 집 골목에 마당에. 그냥 푯말만 뭐 하얀 푯말 이런 것만 해놨더라고. 화장해가지고. 화장해야 돼. 무조건 100% 일본, 중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100% 화장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면 국민정서상 또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화장 비율이 높아졌대요. 지금 저도 어머니가 유언으로 절대 화장하지 마라. 날 두 번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연화장에 들어가는 거 막 생중계해 주잖아요. 그거 보고 아유 저 뜨거워 죽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뭐 또 뜨겁지도 않다 이러니까 그럼 나도 화장해달라 이때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그 유언은 못 지켜드렸어요. 형님한테 어머니가 화장해달라고 유언했다니까 뭐 들은 척도 않고 그냥 말도 안 듣더라고요. 왜냐면 시골 사람 또 욕하거든요. 시골 사람은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해요. 저 불효자식 이렇게 한다고요. 또 자 그래서 존속기간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영원히 존속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지료인데 시효취득만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시효취득만 나머지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분묘기지권 승인료 부분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100% 다 확인할 수는 없죠. 산에 샅샅이 다니면서 묘 있는지 없는지 다 뒤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인한테 물어보고 적어놓고 추후 발견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특이하게 정확하게 적기만 하면 돼요. 그 조사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땅 주인들은 묘가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자기 땅 주인은 주인도 몰라요 정확하게. 저도 어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산에 묘가 몇 개 있냐. 우리 조상들 묘는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래 설치한 게 많아가지고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를 가능성이 많다고 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2001년 1월 12일까지는 분묘기지권이 적용됩니다. 시험에 그 날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는데 작년에
출제되긴 했어요. 날짜가 직접 나온 건 아니고 2001년 1월 13일 현재 꼭 20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이 시행 당시에는 20년이 안 됐는데 예를 들면 1998년도에 설치했으면 이 당시에는 아직 20년 안 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2020년 지금 현재에서 보면 20년 지났죠. 그럼 지금 현재는 분묘기지권 성립됐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지금 경매로 낙찰받아도 1998년도 설치하면 분묘 이장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법조문에는 없어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거 판례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는 판례가 변경되어야 할 겁니다. 공개변론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작년에 뭐가 문제냐면 지금 나무 땅에다 묘술 채놓고 돈 한 푼 안 주고 영원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사회 질서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 전통간섭은 돌아가신 분들 존중하고 또 산에 땅값이 별로 땅 몇 푼 안 하니까 그냥 계속 나무 묘에다 설치, 나무 땅에다 설치해놔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개발하면서 땅값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다툼이 많이 생기죠. 지금은.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합의가 안 되잖아요. 합의 뭐 얼마 주면 합의해준다 해놓고는 또 나중에 안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자꾸. 그래서 이게 합의금을 얼마 받으면 된다 이런 거 법에 규정된 거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게 합의하기가 쉽지 않겠죠. 돈을 무한대로 또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뒤에 가면 절차가 나오는데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은 주로 이제 추석이나 추석 끝나고가 주로 많이 하겠네요. 설은 겨울이니까 좀 추우니까 추석 끝나고 나면 산에 묘 있는데 안 가잖아요. 보통 다음 명절 되기 전까지는. 그럼 거기다가 푯말 꽂아놓는 거 묘 앞에 가서 이게 무용고 분묘 개장 공고 이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푯말을. 그래서 묘지 소유자가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서 부대기 여기에 써붙인다 이렇게 해놓고 묘지 연고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번호 적어놓고요. 그 날짜 나오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놓는 거예요. 이제 사진기에 날짜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신문에 개장 공고네요. 개장 무용고 분묘 개장 공고. 그래놓고 3개월 지나면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새벽에 그냥 몰래 포크레인 그 장묘 이장 업체에 주면 알아서 해요. 새벽에. 그러면 그게 개장 허가 받으려면은 원래 그 마을에 주민들 누구변지 모르겠다 이런 거 확인서 인후보증 두 명 이런 거 뭐 좀 받아야 돼.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갖춰야 되거든요. 그 마을 주민들 그냥 술 한 잔 받아주고 돈 좀 주면 다 해줘요. 그냥 누군지 뭐 누구면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옮겨버리고 그 또 앞에 가서 표말 써붙여놨더라고요. 누군지 무용고 분묘라서 몰라서 부득이 개장해가지고 어디다 앉혀놨으니까 찾아가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거기 표말 붙이나요. 그 장묘업체 전화번호까지 적어놔요. 그러면 거의 형사처벌은 안 받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안 그러고는 이장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시험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중개 실무상 그 원칙이 나오지 시험에 편법을 하는 건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자, 점유 면적입니다. 383페이지 양가 1번 점유 면적. 가장 큰 차이점, 이게 분묘기지권하고 분묘기지권하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가 뭐냐면 면적 기간 장소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분묘기지권은 면적 제한 없다. 사성까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기간 영구 무한히 존속된다. 기간도 없다. 제약이 영구 무한히 존속된다. 장소 특별한 제약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면적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가정 묘지 100제곱미터 이하 가정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일개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설치기간도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밖에 매장이 안 되고 한 번 연장하더라도 30년 연장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이게 자연장 수목장님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나무 밑에다가 뼈 가루 골분 묻어놓고
60년 사용료를 내더라고요. 최하가 500만 원이더라고요. 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달라 하더라고. 그 차이가 뭔지 물어보니까 나무, 등나무, 향나무 좋은 거 쓰면 3,000만원이고 별로 안 좋은 나무 하면은 500만원이더라고. 나무 밑에다가 그냥 나무 거름 되는 거예요. 뼈하고 섞어, 흙하고 섞어서 묻어야 돼요. 30cm 이상 파고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야 돼요. 그 옛날에 최진실 씨처럼 그 도자기에다가 뼈의 가루를 나누면 그 골분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가루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훔쳐가가지고 그거 끌어안고 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흙하고 섞어서 묻어야 된다고. 자연장을 하려면 흙하고 섞으면 빨리 자연으로 금방 돌아가는데 뼈 가루만 나누면 다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골분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옛날에는 규정이 없는데 지금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실제 설치할 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또는 그때 사망 안 해도 대권 후보들은 이장을 하거든요. 명당 자리로 이장을 하면은 100% 위반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역대 대통령 후보들 다 이장했더라고요. 보니까 김영삼,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전부 다 묘, 조상묘 다 이장했어요. 왜냐면 우리 풍수지리에 보면 묘자리를 좋은 데 쓰면 후손이 발복을 하고요. 집을 좋은 데 양택이라고 하죠. 음택은 묘자리를 음택, 집터를 양택이라고 하는데 양택을 좋은 데 쓰면은 현세가 발복을 하는 거예요. 집을 명당자리 집을 지으면 지금 복을 받고 묘를 좋은 자리에 쓰면 후세가 복을 받는다고요. 잘못 쓰면 후세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화장을 하면 아무런 탈도 없고 이익도 없어요. 그 화장하는 게 어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자, 383페이지 거기에 면적 개인묘지, 우리 책에 중요한 건 이렇게 글씨체 진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하지 못한다. 우리 프린트에 지금 30, 이게 다 숫자 35번인가요? 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35번에 예, 그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1월이 5개가 있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또 30일이 많아요. 그 30일이 보면 동그라미 4번에 개인 자연장지 조성 신고 사후 30일 이내, 그 다음에 5번에 개인 묘지 설치 신고 사후 30일 이내, 그 다음에 매장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 6번 개인 묘지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초과 X의 말은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묘 설치 기간 3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 분묘 설치 기간만 적어놨죠. 30년 한 번 연장해서 최장 60년간 가능합니다. 프린터 35번 찾았습니까? 밑줄 치놓으세요. 프린터 5월 달에 다시 프린터 내드릴 겁니다. 지금 수정을 몇 개 해놨어요. 자, 그래서 10제곱미터 15제곱미터, 이것도 10제곱미터 15제곱미터도 프린트 49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잖아요. 49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죠. 찾았습니까? 49번에 프린트 동그라미 7번에 있죠. 7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4페이지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자연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시신 유골의 골분, 뼈의 가루를 화초, 잔디 등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장례 법에는 그 강에다가 바다에다 뿌리면 불법입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법에는 그 스님들 다비식 하는 거 이런 것도 원래는 안 돼요. 그 법적으로는. 근데 뭐 처벌받은 사례는 없죠. 근데 아무 데서나 화장하면 안 된다고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산에서 무슨 개발 사업하고 이러면 시신 막 많이 옮겨야 되잖아요. 그 화장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바로 화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 간이하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개인 자연장지 조성인데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사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개인 가족 자연장지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예, 개인 자연장지 사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이 가족 자연장지는 옛날에 사후 신고했는데 지금은 사전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가족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도 사전 신고입니다.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리얼에.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우리 프린트구 35번에 보니까 개인 자연장지만 있잖아요.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가족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로 개정됐습니다. 옛날에 사후 신고였는데 사전인지 사후인지 주의하시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래서 개인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입니다.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연장기간 최장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1년 동그라미 하시고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우리 책에 납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골이 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이 시험에 1년 이내인데 6개월 2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우리 프린트 44번에 보면은 44번에 11번에 있네요. 44번에 11번. 44번에 11번. 찾았습니까? 44번에 프린트 11번. 60년 끝나고 나면 최장 매장 기간이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된다고요. 어차피 매장해도 60년밖에 매장 못 한다고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바로 화장하는 게 낫겠죠. 60년 지나 가지고 다시 화장해야 되니까. 옛날에 어제 손을 넘는 녀석들 그거 보니까 왕들은 3년 동안 그 상주 3년 동안 상복 입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릴 때는 1년 동안 상복, 저도 3년 동안 하는 거 봤다 참 어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계속 아침마다 밥 해가지고 거기 갔다 그 사진하고 이런 거 해놓고 저는 저 어릴 때 좀 무섭더라고요. 거기다 밥 차려놓고 곡하고 이렇게 울고 곡하더라고. 아이고 뭐 곡하고 이렇게 하고 밥 먹더라고. 먼저 안 먹고 3년 동안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제가 9살 때 돌아가셨는데 옛날만 해도 그랬어요. 요즘은 돌아가자마자 바로 웃는 애들도 많이 봤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부동산이나 이런 거 현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웃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 뭘 많이 나오게 돼? 연금을 많이 나오게 하면 가급적이면 살린다고 안 죽이고 계속 연금이 나오니까. 근데 부동산은 돌아가시면 다 내 거잖아요. 자식은 부동산이나 현금은. 저는 현금이나 부동산 이제 안 가지고 있으려고요. 앞으로는 현금만 나오게 하고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자꾸 물어봐서 얼마 재산 얼마 있는데 빨리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자기한테 알려달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무섭더라고. 갑자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묘지 설치 신고입니다.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3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개인 자연장지도 사후 30일 이내였죠? 개인 묘지도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근데 385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보니까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연장지는 가족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 종중, 문중 자연장지도 사전 신고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뭡니까? 이게 묘지를 설치하지 말고 자연장을 하라 이 말이죠. 즉 매장하지 말고 화장하라는 뜻입니다. 가급적이면 허가받아야 되니까 가족 묘지부터. 면적은 동그라미 2번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밑에 박스 표 보면 가족 종중 문중 묘지는
1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만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분묘일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죠. 이게 뭐냐면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분묘일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라고요. 그러면 가족 묘지 안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합장인 경우는 15제곱미터입니다. 합장은 15제곱미터.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이 부부 합장이면 15제곱미터라고요. 우리 그 그냥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잖아요. 30제곱미터면 적은 게 아니에요. 5미터, 6미터잖아요. 저는 살아서는 땅 하나도 못 가지고 있다. 죽어서 이제 5미터, 6미터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와이프한테 어떻게 할 거냐 모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죽으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화장할 건지 매장할 건지 좀 유언을 미리 하면 어떻겠냐 물어보니까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그 박스 봤고요. 묘지 양가로 5번에 묘지 설치 금지 지역. 자, 금지 지역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안 되고요. 녹지 지역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SBS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TV 조선하고 두 군데서 실제 봤는데 텔레비전에 부인 죽었는데 그 관 옆에다가 굴 뚫고 들어가서 자고 기어 나오는 남자도 봤고요. 또 미리 묘자리 자기 죽을 묘자리에 저녁마다 그 부인은 집에서 자고 자기는 그 묘관 안에 들어가 자고 오더라고요. 산에서 들어가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저 어정문가 어딘가.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자기 부모 묘를 그 아침 저 자기 집 마당에다 설치해놓고 그 SBS에 나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에.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SBS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청자 게시판에 불법행위 조장하는 SBS 자폭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글 하나 올려놨어요. 그 불법이라고 주거지역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같은 데는 주거지역 자기 집 마당에 다 신사, 일본은 모든 게 다 신이 있다고. 샤머니즘이 일본에는 종교가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모든 게 신사잖아요. 신사. 그게 전부 다 모든 거 나무도 그 신이라고 보더라고요. 오래된 나무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 집 마당에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TV조선에 제가 두 번이나 봤는데 명절 때마다 나오더라고. 산꼭대기에 98명 할아버지가 거기 묘 설치해놓고 밥 해가지고 자기 조상들 묘에 갖다 놓고 밥 먹고 그러더라고. 부인도 90몇 살 됐더라고요. 잘 못하더라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남편이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 어디서 지금 부모님들 지금 드시지도 않는데 빨리 안 하고 국식게 그렇고 있냐고 막 혼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불법입니다. 그것도. 왜냐면 그 산에 도로에서부터 지금 이제 나오네. 지금 안 되는 거.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상수원 보호구역 안 되고 수변구역 안 되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 되고 접도구역 안 되고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최종림 보안림 요정국유림 사방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기타 침수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보니까 200m 300m 이내에 안 된다.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200m 이내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300m 이내에 안 된다고요. 지금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와서 이낙연 아버님 부모님 묘가 그 동생 밭에다가 설치해놨대. 밭은 도로가에 붙어있잖아요. 200m 안 떨어져 있다고 누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행명령 내렸더라고요. 이행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행명령. 그게 이런 거 위반한지도 모를 사람이 많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알고도 제 부모님도 묘 위반했어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5년 됐는데 저는 이거 알고도 형제가 9명인데 제 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형님한테 말해도 들은 척도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위반했어요. 이거 500m, 300m, 개인 묘지, 가족 묘지는 200m, 300m 떨어져야 된다고.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300m, 500m인데요. 20%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또는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는 개인 가족 묘지는 300m, 종중, 문중 묘지는 500m 이내입니다. 이러면 진짜 설치할 데 없습니다. 직선거리로 500m 해버리면 저 산꼭대기나 가능한데 산꼭대기는 또 명당자리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아예 전부 거의 100% 불법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무효도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매장하에서는 아니되고 화장하에 한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 지향을 우려해서 이렇게 법을 자세하게 다 보면 전부 다 결국 설치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386페이지 무용고 분묘의 처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개장 공고 허가받아서 개장이 가능하다고 했죠. 개장 허가받아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장 화장 개장은 매장 화장 개장을 한 자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이건 조금 잘못됐네요. 매장만 사후 30일 이내고요. 매장만.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다.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고요. 화장이나 개장은 미리 신고해야 되고 매장만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우리 프린트 그 35번에 있잖아요. 35번. 35번에 보면은 매장 신고만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매장 신고만 사후 30일 이내 신고가 되겠습니다. 개장이나 화장은 미리, 개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화장 그냥 안 해줘요. 화장을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죠. 사람 죽으면 화장해놓고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화장은 반드시 그 의사 사체 금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의사들이 그 살인사건 이런 건 의심스러우면 거기다 사망 원인을 적는다고요. 그럼 자연사가 아닌 것처럼 적어놓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화장 못합니다. 그 바로. 그리고 또 사람 죽으면 24시간 이내에는 화장하면 안 되죠. 화장뿐만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매장해도 안 됩니다. 죽고 나면. 왜 몰래 죽여가지고 갖다 매장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24시간 이내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매장도 안 되고 화장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돌아가시면 입관을 하루 지나야 입관을 하더라고. 돌아가시면 관에다 넣는, 관에 넣어버리면 못 나오잖아,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하루 동안은 관에 안 넣어요. 왜냐하면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지나야 입관이 된다고, 24시간 지나야.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못 봤어요. 제가 아버지는 오래됐는데 한 25년 정도 됐는데 못 봐가지고 하루 늦게 갔어요. 하루 늦게. 애도 어리고 지금 100일도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프가 시골에 가면 차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해가지고 못 가고 그냥 하루 있다가 갔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하루 지나서 가도 그게 하루 지나면 사람이 몸이 딱딱해지죠. 근데 좋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몸이 그냥 사는 사람처럼 물렁물렁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가슴 아팠는데 어쨌든 하루 지나야 입관도 가능하고 화장도 가능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통보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통보. 예, 통보 그 3개월이라고 있잖아요. 3개월 이상. 3개월 기간 이상 기간을 정해서 예, 그 뜻을 분묘 설치자 연구자에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편말 붙이놔라고 했잖아요. 묘 앞에다가 3개월 이상. 그 통보할 수가 없으면 그때 붙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3개월 이상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문에 이제 개장 공고 내야 됩니다. 3개월 이상. 그래야 통보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밑에 386페이지 벌칙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벌칙도 다 못 외우니까 이거 장사 등에 관한 문율은 암기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율은 바뀐 거는 좀 해야 된다고 했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된 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런 건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예, 법정재당권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387페이지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채권에 의해서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결과 압류 등기를 한 때에는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 이건 토지 임차인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임대인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임대인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죠. 차임을 안, 치료를 안 내는 거예요. 지금 이 토지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차인이 돈 벌고 있으면서 치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채권에서 그 임차인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요. 안 그러면 차임을 떼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토지 임대인.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388페이지 농지취득자익증명. 이건 농지취득자익증명 공법에서 농지법이 두 문제 나옵니다. 분묘기지권도 우리 중개실무에서 잘 나와요. 그 농지 최단기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에요? 원칙은 3년이죠. 3년인데 단연성 식물은 지금 프린트 한번 보세요. 5년으로 바뀌었어요. 올해 8월 달부터. 우리 책에는 물론 반영이 안 되어 있겠죠. 41번에 41번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12번 단연생 식물 재배지 농지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가 5년이라고요. 지금 시골에 가보니까 요즘 시골에 가보니까 전부 다 평균 연령이 지금 75세 이상 넘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보니까 전부 그거 했더라고. 인삼밭으로 전부 다 세를 줬더라고요.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낫대. 세 받는 게. 인삼이면 6년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6년근이 6년 안 하고 5년에 뽑나 보더라고요. 6년 돼버리면 썩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5년 동안 최단기가 5년이라고요. 단연생 식물이잖아요. 인삼이. 그런 건 이제 이게 5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3년이었는데 올해 8월 달부터 바뀝니다. 이게 농지법에. 이런 거 특히 좀 유의를 하시라고요. 오늘 문제 꼭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